스타부터 핫한 스타까지 DJ쇼 초대석, 이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가요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돌, 트로트, 동요, CM송, OST까지 세상 모든 음악의 친구, 명품 코러스 김연아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 전설적인 우리 선배님을 네 이렇게 모시게 되다니. 이게 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네네. 지금 코로나 선생님. 때문에 네. 저보다도 더 많은 가수분들을 만나시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녹음실에서. 네네. 근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요. 네, 뭐. TBS에서는 방역 네.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정말 몸을 사려야 됩니다. 우리 김연아 씨가 만일에 잘못되면 네. 대한민국 가요계는 뮤트입니다. 무금이야. 무금이에요. 아, 오늘도 마스크도 네. 정말 이렇게 다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그 셀프 소독기를 네. 가지고 오셔서 네네. 감사하게도 저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많이 신경 쓰이시죠? 아까 밖에서 보니까 네. 우리 프라임님이 너무 너를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 막 그 비말이 튀어다닐까봐 그렇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네. 저도 너무 네. 이거는 제가 좀 매너로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옆에다 네. 이걸 두고 네. 원래 들어오시기 전에 저도 뿌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좋은 기계를 가지고 네. 오셔서 제가 하나 선물해드릴까요? 네. 저도 조심히 또 네. 이렇게 잘 지키면서 셀프 방역하면서 즐거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한번 본인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구호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코러스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목소리 아 너무 예쁘시다. 그 얼굴하고 많이 다르죠. 아, 그 아니 왜요? 요즘에 제가 예뻐졌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는 게 네. 마스크 쓰고 제가 안경도 쓰거든요. 네네네. 얼굴을 전체적으로 많이 가리니까 사람들이 아, 예뻐졌다고 합니다. 선배님 네.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네. 모든 게 합쳐진 거지. 아, 그런가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 저랑은 사실 이제 제가 그 SNS 네, 네. 아, 얼굴 책 네, 페이스 네, 책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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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선배님이신데 정말 거의 매일 녹음을 하세요. 유명한 가수분들과. 유명한 가수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가수는 아, 뭐든 대부분 네, 가수들과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네. 그냥 가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 음원을 신인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네네 그렇죠. 아, 정말 네. 그 녹음 분위기도 많이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네네. 때문에 많이들 그렇죠. 서로 신경 쓰실 텐데 네네. 어떻게 방역은 어떻게 하시고 준비를 하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소독기 가지고 들어가서 싹 한번 소독해주고요. 네네. 또 제가 제 개인 장비를 요즘 들고 다녀요. 이거 그 마이크 앞에 설치하는 이런 스크린 그리고 또 헤드폰 이런 거 다 들고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들어오실 때 너무 감동받은 게 네. 본인의 개인 장비를 가지고 오신 게 네네네. 본인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그 프로의식이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네. 그 코로나에 감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네. 혹시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에요. 아, 그 모습에 좀 약간 아, 역시 네. 프로는 프로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네. 일상에 이렇게 녹아들었구나라는 것. 아, 그리고 저 차에 네. 방역복도 있어요. 방역복. 일회용 방역복. 아, 근데 그것까지 입고 오셨으면 입고 오진 않고 네. 너무 녹음실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있어요. 뭐 제작사분들, 가수분들, 막 관계자분들. 아이돌 네. 팀인데 13명이 다 와 있으면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쵸. 방역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스튜디오가 방음 때문에 그 그렇죠. 안에서 비말이 다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환기가 안 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죠. 네네. 자, 우리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분들과 정말 작업을 하는데 네. 최근에 네. 어떤 분과 작업을 하셨는지 혹시 이렇게 이름 들으면 알만한 우리 아실만한 분들 네. 유명한 분들 네. 신지 씨 솔로 앨범 준비하거든요. 코요태 신지 씨 네. 그리고 조항조 선생님 거 녹음했고 아, 조항조 선생님 그리고 또 그 저도 처음 뵀는데요. 네. 그 청년 농부시래요. 한태웅 씨란 분. 한태웅 씨. 제가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노래를 네. 해야 된다. 네. 음원을 내야 된다 하면
다들 김연아 씨를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누가 해도 다 그만큼 잘하거든요. 잘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알아서 해주는 분위기? 네, 좀 자기들이 덜 귀찮은 분위기. 약간 엄마 마음으로 그렇지. 이렇게 보듬어지고. 네.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누나 그냥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그냥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뭐 어떤 가수의 팬분들은 네. 사실 이제 코러스 하면은 어떤 데서 어떤 건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모르세요. 그리고 네네. 콘서트 현장까지 가셔서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네네네. 아, 이게 앙상블이고 이렇게 네네. 화음이 맞춰져서 이 음악이 탄생한 거구나라고 없으면 안 되는 걸 그때 콘서트장에서나 네. 좀 느끼시는데 그렇죠. 이게 코러스를 하신 지가 올해로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89년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33년 됐습니다. 와, 33년이면은 어떤 네. 일을 하셨어도 네. 지금은 장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기간이네요. 그럼요. 제가 이제 100m 달리기 종목만 아니었으면 33년 네. 하면 네. 라디오로 했었어도 그 골든마우스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그렇겠죠. 상징적인 네네, 기간입니다. 네. 혹시 첫 곡, 코러스로 처음 참여하신 첫 곡 처음 참여했다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그 동료 가수분들 과 제가 사실은 네. 여행 스케치 출신이라서 아, 네. 네네. 저희 그 같은 소속사의 그 다른 분들을 거에 이렇게 그냥 우정으로 해준 적이 있었는데 창조 출연처럼 네, 그거 네. 말고 이제 돈을 받고 처음 한 거는 네 비즈니스 그렇죠 그렇죠 공이로비에 공이로비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하시면 거기 코러스가 소중한 건 이렇게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게 첫 곡입니다. 지금 하시니까 닭살 들었어요. 네. 닭살 들었어요. 소중한 것. 네, 그거예요. 네. 아니 코러스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속사에 있는 가수 뭐 선배들 거 동료분들 거 이렇게 그냥 우정으로 해주다가 네. 저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약간 또 멍석 깔아놓으면 약간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무대에서 너무 그 울렁증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수보다는 이렇게 작업자 네. 이렇게 그 녹음실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게 훨씬 내 적성에 맞겠다. 조금 뒤에서 한 그렇죠. 발짝 물러서서 네. 해주는 게 그리고 이제 무대 나가 그러면 뭐 헤어 메이크업 해야 되고 저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이렇게 그 슬리퍼 신고 수링 입고 가도 되니까 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오히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TBS랑은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네, 그 이 네. 프라임님이 하시기 전에 네. 요 전 9595 쇼에 그 배칠수 박희진 씨가 하실 때 네. 제가 잠깐 아주 잠깐 코너 같은 거를 매주 했었었죠. 그래서 혹시 여기 9595쇼를 아직도 계속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제 목소리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네, 친정집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네. 제가 너무 대선배님의 어떤 자리를 물려받아서 네. 굉장히 그 책임감과 네, 이런 근데 아까 무게감이. 밖에서 보니까 네. 너무너무 이 오전 저한테는 이게 오전 시간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너무 흥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일할 수 있는 게 항상 행복해서 매사 매일이 즐겁습니다. 생계형 DJ구나. 네네네. 생계형. 저는 그리고 제가 네. 즐거우면 그 네. 감정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네. 즐거우려고 해요. 정말. 우리 TBS랑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긍정 마인드 있으셨네요. 네. 네네. 좋습니다. 우리 몇 곡이나 했는지 셀려면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셀 수는 없는데요. 네. 아까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벌써 제가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 김종국 씨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대충 한 3만 5천 곡에서 4만 곡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노래방 책자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책자에 한 권의 백과사전처럼 네. 목소리를 만일에 김연아 씨의 목소리를 없애면 묵음 처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한 달에 네. 기본적으로 한 100곡 정도 하거든요. 그중에 뜨는 곡이 한두 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30년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네. 자, 셀래야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연아 씨의 목소리가 안 들어간 노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안 들어간 노래를 뽑는 게 빠를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김연아 씨가 참여하셨던 코러스의 곡들
몇 곡만 그 중에 몇 곡만 리믹스로 만들어봤는데요. 오, 감사합니다. 몇 이런, 곡만 네. 했는데도 여태껏 네.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곡을 들려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네. 음악 들으면서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씨의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 리믹스 출발합니다. Let's go. 아 이 노래는 네, 장윤정 씨의 어머나 데뷔곡. 아, 정말 대단한 네. 데뷔곡 대단한 데뷔곡인데 네, 네. 장윤정 씨도 우리 참여를 하셔서 또 대박이 났네요. 그 참여 사실은 네. 그 첫 곡이 뜨기가 힘든데 네. 장윤정 씨는 이제 그 원래 댄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네. 소속사에서 이제 트로트를 해봐라고 권하면서 처음으로 녹음한 노래인데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김연아 씨의 목소리 한번 직접 해주시겠어요?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네, 그 예 그래도 맞춰서 네. 아마 합의가 되려나? 자.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야. 사랑해요 뭐 이렇게? 아 네. 좋아요 사랑해요 속에 영화 속에 이렇게 갑니다 아니지만 말요 말해봐요 어,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지금 아침이라 저한테 아침이거든요. 네네. 원래 하이는 싸줘야 되는데 멜로디보다 위로 안 나오네. 아,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가수 노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영탁의 찐이야. 와.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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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아. 좋다. 찐이야. 아니. 아 들으니까 없으면 진짜 허전하네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좋다. 야 이게 그냥 들으니까 심심할 수도 있는 부분에 아주 예쁘게 코팅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약간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없으면 정말 확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없어도 없는 채로 또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는 노래들도 참 좋아요. 네네. 아니에요. 아, 저, 없으면 안 근데 돼요. 근데 프라임은 왜 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저는 가수로서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하죠. 영광입니다. 네. 훔쳐간 사람 아 이어지는 노래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송가인 씨의 가인이어라. 대단한 분들하고 다 하셨네요. 아이, 지금 돈 주면 다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송가인 씨는 진짜 노래를 네. 너무너무 구성지게 잘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여기 이 노래에서는 네. 어느 부분을 해주셨는지 가인 거기 이제 나오죠. 네. 우리 그 작가님이나 피디님이 어디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셔서 지금 이제 처음부터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부분을 잠깐 쉬었다가 네. 중요한 부분 이렇게 코러스 파트만 좀 나오거나 아니면 전주에서 확 몰아주거나 그럴 경우가 많죠. 약간 네네. 그 빌드업해서 쌓아갈 그렇죠, 그렇죠, 때 그렇죠. 같이 힘을 네. 실어서 네네. 스퍼트 넣어주시지.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앨범 내셔도 근데 제가 네. 노래 끄는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네네. 노래 끄는 지가 한 30년 돼가지고 아니 코러스는 33년이 넘어가시는데 네네. 노래는 언제 끊으신 거예요? 30년 왜냐하면은 이게 가수들 걸 하다 보면 가수들의 뉘앙스나 이런 거에 맞춰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 제 개성이 굉장히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아 우리 네네. 부모님 같아 자식 키우다 네네. 보니까 내게 없어지는 그렇죠. 자 이어지는 노래는 또 분위기가 확 전환이 돼서 이승철 씨의 긴 하루 네네. 명곡인데요. 여기서는 또 끝인가요 후회만 남은 사랑 이런데 야 아니 이거 콘서트장에서 들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황 때 우리 이승철 씨는 어땠나요? 이승철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이승철 씨 혼자 가도 충분할 만 했는데 네. 이제 이승철 님께서 그래도 이런 데는 조금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승철 씨도 찾아야 하는 김연아 네. 씨의 코러스 나훈아 있습니다. 선생님도 찾으시는데요. 테스형 이런 거. 테스. 네, 네. 네. 자, 또 이어지는 노래 무슨 뭐 시상식 같습니다. 네. 우리 백지영의 사랑하네. 이거는 지영 씨가 이제 그 한참 공백 기간이 있다가 네. 컴백을 하면서 네, 네. 지영 씨가 웬 예전에는 이제 댄스 가수 약간 라틴 맞아, 댄스 라틴 같은 댄스. 걸로 이제 유명하시다가 네. 잠깐 공백이 있은 다음에 이제 컴백곡으로 이 사랑하네 박근태 씨 곡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라드를 하셨는데 네. 그때 참 느낌이 좋았던 노래예요 저한테. 아 우리 가수분들의 네. 어떤 희노애락도 약간 그렇죠. 같이 왜냐하면 하셨네요. 뭐 백지영 씨나 장윤정 씨나 영탁 씨나 뭐 이승철 씨나 굉장히 저하고 인연을 오래 맺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 가수와 어떤 그 연주자의 그런 게 아니고 뭐 언니 동생 누나 동생 뭐 사람 대 사람으로 네네, 오빠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야 네. 노래 부르시다 보면 네. 직업적으로 하시지만 네. 감정이 정말 확 몰입이 되겠네요. 노래 하다가 저도 운 적도 있죠. 녹음하다가 와, 네, 너무 바빠쳐서. 야 그럴 그, 때는 다시 네. 녹음하죠. 그렇죠. 훌쩍이다가 그 예전에 거북이 그 리더 임성훈 씨가 이제 네. 그 고인이 되시고 나서 네. 유작 앨범을 저희들끼리 만들었는데 거북이의 목소리를 이렇게 헤드폰을 통해서 들으니까 네. 갑자기 폭발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날 좀 녹음을 많이 중단했던 그런 일이 있죠. 아 정말 네. 많은 분들의 조력자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연아 씨의 다음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제키의 커플. 네. 네. 아, 우리 잭스키스 중에 네. 실제로 보니까 좀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하는 멤버 있다면 다 잘생겼는데요. 네. 근데 조금 애들이 잘어요. 약간 조금 키들이 네. 저는 좀 키 큰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고지영 네네. 씨 빼고는 조금 이제 소원이도 그렇고. 네, 수원 씨 작고 네, 재덕 씨 작고 네. 지원이 형도 70이 작아요, 조금 넘는 작아요. 정도고. 아니, 본인은 70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 못 합니다. 네. 자, 우리 잭스키스 팬분들 듣고 계시면 네. 응원해 주세요.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여기서는 또 어떤 이제 나옵니다. 오, 자, 그 부분. 네. 자, 우리가 리믹스 곧 나옵니다. 네. 자 들어볼게요. 혼자가 아닌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제 나와요. 뒤로. 네네. 제일 유명하잖아요. 커플이라는 제목보다 All Love을 더 그렇죠. 많이 기억하는데 그리고 제키 노래 중에 몇 안 되는 약간 발라드 그렇죠 발라드 네, 네. 이 노래는 그리고 또 매년 그 기념일 때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찾죠. 그리고 어제 이 작사하신 장재성 씨를 또 만났어요. 네, 녹음실에서 이야 네. 뭐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네. 나옵니다. 자 제키의 커플 들으셨고요. 아니 또 분위기가 이게 또 이게 톤이 바뀌어요. 아까는 올라 이게 이거는 러러 이렇게 아니, 목소리를 바꿔야 돼. 노라조의 슈퍼맨도 김연아 씨의 목소리가 입혀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노래였었네요. 아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네, 슈퍼맨 뭐 고등어 뭐 사이다 뭐 카레 네. 야생마트 노라조 건 거의 다. 아니 어찌 보면 무대 의상까지 투머치한 네. 분들이라 네, 네. 더 이상 뭐가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도 김연아 씨의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징크스가 네. 저랑 제가 참여를 해서 만약에 그 곡이 좀 잘 되잖아요. 네. 그럼 다음 앨범 할 때도 야 흔한 누나를 불러야지 우리가 그 기운을 좀 받지 않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또 그거 무시 못해요. 네네, 맞아요. 징크스처럼. 아. 네. 야 이게 다 김연아 씨의 코러스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닌데요. 네. 다 들으면은 오늘 내일까지 들어야 돼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야 노라조, 노라조는 어땠어요? 녹음 분위기도 신났나요? 너무 신나고요. 네. 제가 본 가수들 중에 네. 아마 그 성품이나 인성이 네. 거의 정말 제일 좋은 가수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DJ 쇼 고고의 오픈 스튜디오 때 모셨는데 네네, 네네. 제가 진짜 존경한다고 얘기할 맞아, 정도로 맞아.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초심을 잃지 않고 저는 최고. 정말 그 노라조를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도 너무 네. 팬입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곡이 아이고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네. 아니 이 아리따운 소녀들도 우리 김연아 씨의 목소리가 제가 또 이 연령대로 확 낮춰서 또 하죠. 어 기대됩니다. 어떻게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 추 입술이의 추 하면서 약간 어린 목소리로 어 너무 스윗해요. 어, 목소리가 자유자재. 아니 조금만 더 이렇게 가공하면 성우 못지않는 아. 목소리가 또 나오시네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네. 한 번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화음을 여러 개 싸가지고 그렇죠. 트랙을 여러 개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잠깐 들려드리면 사실 좀 그런 감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심심하게도 들리는데 아 저희가 뭐 확실하게 네, 또 리믹스 한 거라 나오네요. 계속 나오네. 와. 제 귀가 트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연아 네, 씨 네. 목소리 찾아내려고. 네. 야, 여기에 지금 들으셨던 여덟 곡에 김연아 씨의 목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그 작가님이 네. 그 좀 대표곡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좀 소개해 달라 그래서 네.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 봤는데요. 아까 또 밖에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도 있었지 이것도 있었지 막 그 보아 씨의 뭐 넘버원 그리고 뭐 아틀란티스 소녀 또 뭐 그 네. 소녀시대 뭐 소원을 말해봐 등등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뭐 아이돌부터 뭐 연령에 그게 없네요. 남녀 아니, 성역도 없고 네. 그냥 음악이라면 그럼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늦게 퇴화하는 게 목소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우 그 송도선 선생님도 네네. 지금 연세가 많으셔도 옛날 톰과 제리 목소리를 다 그대로, 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직업을 좀 잘 선택한 것 같지 않나. 아.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네. 자, 아주 마지막에 펀치라인. 우려먹을 수 있다. 네. 자, 우리 가요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나 CM송도 많이 참여를 하셨던데 많이 네. 우리 들으면 알만한 곡 몇 개 좀 이렇게 불러봐 주실 수 있나요? 만화 영화는 예전에 제 친구가 뭐 그 만화 영화 그 애니메이션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네네. 그 PD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세일러문. 세일러문. 네. 미안해 솔직하지 그 노래랑 네. 그다음에 환상 게임이라고 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또 뭐 마법 전사 레이어스라고 뭐 그런 노래도 있고 플란다스에게. 플란다스에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야 CM송은 혹시? CM송은. 네. 그 특정 상표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네네.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로고를 주로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에로 파이땡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지는 코땡 이런 거 물 먹는 핫땡 습기 쭉 이런 거 뭐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 앞에 하나의 채널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네. 뭐 리모컨으로 그냥 막 우리 김연아 씨를 누른 것 같아요. 막 아. 채널이 막 돌아가면서 우리 김연아 씨 채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너튜브 하라고.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뭘 이렇게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래요. 그게 나중에 제가 더 나이가 들고 제 추억을 좀 이렇게 되새기고 싶을 때 한번 하고 싶지 지금 어떤 그런 저의 뭐 이렇게 수단으로 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지금은 순수하게 네네. 진행형으로 두고 네네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좀 아껴놓는 거죠. 아껴놓는 거. 자 지금 현실에 충실하시겠다 하시면서 네. 대단한 내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8843님께서 입만 떼시면 명품 코러스가 술술 나오네요. 네. 빙상계의 실화손이 김연아가 있다면 네. 코러스계의 실화손이 김연아 명품 가수 속의 명품 코러스 멋지다라고 해주셨고요. 아,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김연아 씨는 은반 위의 요정이라 그러고 그리고 저는 은반 위의 요정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야, 기가 막히다. 근데 얼굴 보면 요정을 네. 빼더라고요. 맞아. 요정을 빼. 아 요정에서 그러면 요를 빼죠. 정. 정이. 예, 정이 많으신.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아 씨입니다. 김현아 은반계 요정입니다. 김현아. 아 너무 무한하네요. 입담 요정. 자 8464님께서 무심하게 푹 불러주시는데 음정이 너무너무 정확하네요. 컴퓨터 음정 같다고. 아, 야. 예, 이게 코러스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네. 음정이 일단 정확해야 네. 가수들의 그 노래에
같이 이제 더블링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화음도 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방송이고 라이브다 보니까 노래를 할 때 All Love 이렇게 한 트랙밖에 못했지만 네. 이제 녹음실에 가면 All Love, All Love 이렇게 더블링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또 All Love, All Love 이렇게 또 더블링을 두 번 해놓고 All Love, All Love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렇죠. 해야 이제 화음을 다 벌려줘야 되거든요.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야기 들으니까 음악이 다시 들려요. 네. 자 여기서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아주 신나고 흥미로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TBS DJ쇼 9595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MC 프라임이고요. 명품 코러스 대한민국 가요계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거의 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밥상에. 없으면 안 돼요. 김현아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음반 위의 요정. 음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문자로 다시 음악이 다시 들린다라는 아, 응원의 문자도 네네. 많이 오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귀가 트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러스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이렇게 보람이 있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라고 느낀 점 언제 그런 적을 느끼셨을까요? 아 일단 뭐 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공식적으로는 이제 방송용으로는 네. 예를 들면 뭐 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가요계에 그 곡이 히트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그 가수분들이 되게 스타가 되고 이러는 거에 보람을 느껴요. 네. 이거는 이제 방송용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집이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제가 네. 이 일을 시작하려고 가수를 그만두고 막 하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와중에 그 집에 있는 그 빚을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집이 없어서 네. 방 한 칸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집도 사드리고 야. 가게도 차려드리고 이제 그런 게 또 기쁜 거죠. 아니 네, 이 정도 경력이시면 이제 장난으로 네. 너스레로 네네. 니들 나 없었으면 안 됐어라고 동생 가수들 후배 네네. 가수들한테 장난도 쳐도 아주 푸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뭐 잘난 척을 엄청 심하게 하기 때문에요. 네. 다 뭐 익숙해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대단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했고 뵙고 싶은 우리 김현아 씨 모셨는데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시간 일부러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네. 코러스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짧게나마. 될까요? 안 될 것 같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 네. 바락바락 네, 따라가보고 네. 싶은데 말이죠. 네. 원포인트 레슨 짧게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네. 혹시 쉽게 네. 재밌게 좀 네. 제가 배워보자면 어떤 곡이 좀 괜찮을지 추천 좀. 아무래도 이게 네. 온 국민 제가 국민 코러스라고 불리게 된 아주 대표곡인데요. 네. 온 국민이 다 아는 목소리다 해서 오. 그 조성모 씨의 다짐 들어보시면 오. 빠라바빡 나오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거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거 좋습니다. 네, 네, 네. 일단 한번 오리지널로 우리 김현아 씨의 목소리로 그 빠라바빡빡 요거 네, 한번 들어 이제 지금 저한테는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키를 낮춰서 네. 그리고 우리 프라임스가 하시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네. 이제 이 전주에 빠라바빠빠빠밥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빠라바빠빠빠밥 하시면 안 되고 네. 이 노래의 포인트는 비브라토를 과하게 걸어줘야 돼요. 비브라토. 비브라토. 그러니까 빠라바빠빠빠밥 이렇게 빠밥 이렇게 빠라바빠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빠라바빠빠빠밥 이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빠라바빠빠빠밥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을 똑같이 빠라바빠빠빠밥 해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빠라바빠빠빠밥 거기만 화음을 싸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입 좀 풀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 네. 빠라바빠빠빠빠밥 빠라바빠빠빠밥 아니 빠가 네. 빠 해보세요. 빠 빠 빠 그렇죠. 그렇게 빠라바빠빠빠밥 네, 그렇게 빠바바바바바 그 그거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화음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한번 더 해보세요. 네? 시작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랙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와 이게 근데 쉬운 게 진짜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곡마다 귀엽게 해야 되는 노래도 있고 섹시하게 해야 되는 노래도 있고 조금 또 콧소리를 많이 넣어야 돼. 예를 들어서 네. 이수영 씨 노래 같은 경우는 이수영 씨가 뭐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라라라라라라라라 그 소리 넣으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신지 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줄게요 이렇게 안 하고 해줄게요 이렇게 뒤에 또 비브라토를 거세요. 네. 그럼 그것도 다 뉘앙스를 또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아니, 제 개성이 없다니까요. 그 완전히 누군가의 그냥 고유의 개성을 잘 파악해서 맞춰서 입혀줘야 되네요. 아 근데 힘든 사람 있어요. 정말 힘든 분들. 뭐 전인권 씨라든가. 왜냐면 뭐 노래를 뭐 에이! 막 이렇게 뭐 그리운 것은 이렇게 하시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운 것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럴 때 좀 힘들어요. 아 정말 그 가수분들의 그때그때 미묘한 그 감정선을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안 맞추면 노래랑 그 코러스가 같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부분에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요. 아 어울리지가 않는구나. 듣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그 뉘앙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김연아 씨랑 눈을 마주치면서 짧게 배웠는데 제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맞춰주시려고 화음을 쌓아주셨는데 저야 잠깐 지금 원포인트 레슨이라 잠깐 배운 거지만 가수분들이 본인의 일이라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 감정선 하나하나를 살린 노래를 다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숨도 그 자리에서 쉬어야 돼. 그렇죠. 숨도 그 가수가 쉰 자리에서 쉬어야지 저는 안 쉬고 쭉 이어가면 그게 또 이질감이 느껴져요. 호흡까지. 네네네. 야, 그건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엔 할 수 있어요. 아, 요즘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다 됩니다. 아니 그래도 컴퓨터로 쉽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 끊어서 잘라서 잘라서 하는 건데 김연아 씨가 한 방에 하게 되면 엔지니어분이 엄청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덜 손이 가면 좀 좋아하시죠. 맞아요. 원래 사실 1차적으로 잘 되면 녹음이 수월해지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자, 우리 코러스는 그러면은 그 거의 그 즉석에서 들어보시고 결정되는 부분도 맞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고. 네, 이제 그 녹음하러 가면은 음악 좀 들려주세요 하면 이제 그 노래 돼 있는 것까지 싹 들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일단 프라임 씨가 작곡가면 이제 프라임 씨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알아서 하죠. 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또 말씀드리면 약간 그 마무리해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연아 씨의 손을 거쳐야 이제 라벨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작업이에요. 마지막 모든 음반에 그 믹스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이제 연주를 하는 거에 거의 마지막 작업이에요. 아, 코러스가 우리 중화요리로 따지면 불맛처럼 마지막에 들어가야 이게 이것이다라고 시그니처처럼 못을 박는 약간 조미료 역할 같은 거 뭐 낙관이나 도장처럼 마무리를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와, 우리 이렇게 코러스만 하시던 김연아 씨가 본인의 목소리로 낸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사실 그 댓글로도 좀 올라왔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노래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낸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30년을 끊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해버릇하니까. 그래서 그 작년에 그 피카소 뭐 150주년 그런 기념으로 해서 뭐 언론사에서 그 음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 네, 상업적으로 쓰이는 노래는 아니었고 그 뭐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좀 어린이들 아니면 학생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실어주자 이래서 그 피카소의 꿈이란 노래를 하나 냈는데 노래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그 남의 뉘앙스만 맞춰주다 보니까 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거기서 요구하신 게 엄마처럼 누나처럼 이모처럼 언니처럼 그냥 좀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해서 그냥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한번 네네. 불러봤다. 아유 못 부르기도 힘듭니다. 네. 자, 그 곡 궁금하시죠? 끝으로 네. 듣도록 하고요. 우리 김연아 씨 네. 대한민국에서 코러스로는 최고입니다. 네. 앞으로 꿈이나 목표가 궁금한데요. 네. 끝인사와 더불어 우리 네. 활동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활동 계획은 저는 뭐 불러주시면은 자다가라도 나가니까 계획은 늘 똑같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항상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네. 제가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요령을 피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살짝 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김연아의 국민가요 이런 라디오 프로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해요. 정말 네. 채널이나 라디오 있으면 24시간 계속 네, 가동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미화님께서 코러스 문화유산은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너무 멋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코러스 문화유산 우리 김연아 씨 때문에 생길 겁니다. 문화유산 맞습니다. 자, 여기서 끝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J 959 쇼에 나와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영광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오늘 눈도 오고 또 코로나 기승이지 않습니까? 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김연아 씨의 피카소의 꿈 들려드리면서 DJ 쇼코고는 내일 낮 12시 DJ 아스터와 네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프라임이었습니다. 우리 김연아 누님 네. 선배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 코러스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아 최고 감사합니다. TBS